드디어 연습생 쇼케이스에서 게스트로 무대를 하는 날이 오네요. 와 진짜 신기하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저희가 데뷔하면 해보고 싶었던 게 연습생 쇼케이스 이제 마지막에 보면 선배님들 와서 공연했잖아요. 그 자리에 한번 내가 있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연습생 친구들의 선배로서 이렇게 공연 만들어지네요. 너무 기분이 달라요. 뭔가 연습생으로 선 무대랑 이렇게 데뷔를 멋지게 하고 오는 거랑 담배가 다른 다를 것 같아. 그게 오늘이야. 긴장하다가도 무대 올라가면 무대를 즐기고 코끼리 막 부리는 그런 연습생이었죠. 베스트 댄스 항상 1등으로 뽑혔었어요. 아무튼 진짜 열심히 무대에서 제 몸을 부서지도록 춤췄던 그런 연습생이었어요. 나 혼자 여기 들어갔어요. 제가 항상 여자 댄스팀과 여자 팀에서 멋진 춤과 표정을 맡았었어요. 저랑 채령이랑 예지 언니랑 이렇게 댄스팀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너무 재밌었는데 은별이 댄스팀 또 하고 싶다. 저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또 한 번 월말 평가를 해요. 저희끼리 하고 싶은 팀 짜가지고 하는 건데 그때 이제 또 예지 언니랑 저랑 또 채령이랑 또 친구 한 명이랑 댄스팀을 했는데 그때 그날 그 전날 밤까지도 다 못 잤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막 그 전날 밤 새벽까지 막 워킹 짜고 맞아. 해서 그 다음날 바로 그래서 금날 아침까지도 막 우리끼리 노동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댄스팀을 제가 회사 들어왔을 때 그 전에 있었는데 없었대요. 근데 나는 댄스팀이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우리 춤을 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남자 댄스팀인데 여자 댄스팀이 맞아.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류진이랑 이제 채령이랑 한 친구랑 해서 네 명이서 우리가 보여주자 했는데 딱 그 이후로 여자 댄스팀 쭉 있었어. 계속. 제가 데뷔 전에 마지막 쇼케이스를 여자 댄스팀 했었는데 그때는 세 명이서 했었어요. 저랑 다른 친구 두 명이랑 했었는데 그때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칭찬을 받고 저는 그때 제 연습생 처음으로 되게 많은 트레이너 언니 오빠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뭔가 다시 춤이 되게 재밌어졌고 또 뭔가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열심히 해야겠다, 좀 재밌다, 자신감도 좀 생기고 그래서 지금 연습생 친구들도 지금 조금 힘들 수 있지만 힘내고 오늘 무대를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진짜 느낌 이상해. 첫 연습생 쇼케이스 했을 때 그때 PCM생대 아이돌 했을 때 처음 무대를 제가 망쳤었거든요. 이게 진짜? 머리띠를 했었는데 이게 흘러내리는 거야 계속. 그래가지고 핀으로 이만큼 내리니까 그래서 제가 끝나고 와서 혼자서 화장실에서 울었었어. 그러지 않기를. 싱숭생숭하네요. 뭔가 네. 그립기도 하면서 저희 아이스모델 달라요. 애들 마음이 진짜 기분이 많이 이상한데 전 쇼케이스 끝나고 항상 약간 울컥하고 그랬었는데 왜냐면 한 달 반에서 한 달을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쇼케이스를 위해서 진짜 힘들었을 텐데 그 무대를 저희가 축하해 주러 올 수 있어서 그 마이크 차러 가요. 내가 저런 마음이었겠지. 불과 1년 전만 해도요. 파이팅.
너무 영광이었고요. 저희도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무대 섰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되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빨리 해서 무대 섰었잖아요. 인사드리고 다음 곡 달라달라 부르는데 감사합니다. 니지야. 일단은 이렇게 연습생 쇼케이스 오니까 기분이 뭔가 좀 이상한데 일단은 너가 연습생 때 정말 좀 힘든 일도 되게 많았고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도 많았지만 진짜 너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버텨왔기 때문에 이렇게 있지 멤버로서 데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너무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앞으로 갈 길이 또 더 많잖아. 그러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자. 화이팅! 예지야 사랑해. 미찌도 사랑해. 안녕 지지야. 이제 리아가 됐어. 연습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추억들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연습생 쇼케이스에 서면서 다시 한번 그때의 마음을 약간 되새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냥 그동안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어. 앞으로도 수고하자. 또 연습생 쇼케이스 와보니까 또 감회가 정말 새롭고 연습생 때가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길었던 연습생 기간 너무 수고했고 리진이 화이팅! 꼭 읽었죠! 채령아 안녕! 우선 짧지 않았던 연습생 기간을 잘 버텨준 채령아 너무너무 수고했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 5년 동안 기쁜 일도 많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잖아? 그때마다 묵묵하게 잘 버텨준 것 같아서 참 기특하고 대견해. 지금 있지로서 멋지게 데뷔했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잘하자. 채령아 사랑해. 안녕 유나야. 초등학교 6학년 어린 나이에 오디션을 보고 또 회사 들어와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많은 일들 겪으면서 뭔가 많이 배운 것 같아. 지금 데뷔하면서 새로운 시작이었잖아. 앞으로도 많은 일들 겪고 경험하면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유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연습생 생활을 이렇게 또 잘 해내서 데뷔할 수 있었던 유나한테 고맙고 수고했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 안녕. 앞으로도 화이팅! 있지 화이팅!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치로서 연습생 축하 무대를 섰잖아요. 혹시 기분이 어땠어요? 우선은 저희가 연습생 때 타이스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축하 무대를 해주셨잖아요. 그때 아마 다들 우리도 선배님들 보면서 정말 멋있다는 생각도 들고 약간 우리도 언젠가 저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축하 무대를 초대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저는 사실 그냥 뭔가 새로웠어. 뭔가 이렇게 열심히 또 무대 준비했던 연습생 친구들 보면서 뭔가 우리 다시 또 다른 의욕이 샘솟았어. 다시 뭔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데뷔 자체는 초에 했지만 이제 연습생 쇼케이스 오니까 이제 데뷔를 하네. 맞아. 실감이 나. 꼭 연습생 친구들에게 너무 잘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우리도 열심히 이제 시작하는 의미로 두 손 모아 시작! 있지 있지 날짱! 오늘 연습생 친구들도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화이팅! 이거 봤으면 좋겠다.